우리 신체 가운데는 약 3만여 가지의 질병이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병 가운데 단소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성장판이 멈춰버렸습니다. 최근에 한 어머니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키는 초등학교 5학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발육성장판이 멈춰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렇게 진단했다고 했습니다. 육체에 단소증이 있고 단소증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성장판이 멈춰버렸습니다. 시대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신 지가 몇 년이 됐고 때로는 몇십 년이 되었는데 한 가지 요지부동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격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격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닮지 못합니다. 영적 성장판이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의 성장판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오늘은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는 우리 인생에서 2015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때론 한 해를 돌아볼 때 후회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것도 어떤 분은 보람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은 윤택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유해졌습니까? 출세도 하고 여러 가지 지경을 많이 넓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환경은 변하는데 내 성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혈기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10년 전의 모습,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 몇 년이 흘렀는데도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혈기가 그대로 살아있고 고집도 그대로 살아있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문 나서는 순간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져버리는 두 얼굴을 가진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어쩌면 지난 한 해 동안 최소한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헌신도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 생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구했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구하는 대로 안 줍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볼 때는 이 사랑하는 아내가 참 신앙이 좋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때로는 밖에 나가서 사랑하는 남편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번번이 일이 꼬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이렇게 오히려 책망하니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교회 그렇게 다녀서 기도 그렇게 많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11조 그렇게 드렸는데도 왜 이렇게 생활은 점점 경제적으로 꼬이고 어렵기만 한데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냐?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과 나 관계 1대1입니다. 나를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줘도 그건 도와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은 나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딜까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모습을 오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가 나를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보통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몸이 이상했을 때는 엑스레이나 MRI, CT 촬영을 합니다. 전혀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어떤 일정한 기계에 갖다 댔더니 내 속에 있는 게 확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의 영적 엑스레이, MRI는 오늘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오늘 나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응답이 안 될까요? 반면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지난 한 해를 저는 회상을 합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많은 분들을 안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서 안수를 해도 똑같은 주 예수 이름으로 똑같은 목사가 안수를 하는데도 어떤 분은 암이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리는데 어떤 분은 감기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문제가 응답이 되지 않았는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왜 안 되는지 중요한 것은 끊을 것을 끊지 아니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아니할 때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에게 조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인데 신약에 와서 이 아브라함을 다음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벨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기를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성경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7장 3절은 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은 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란에 그 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께서 시방 그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가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정착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12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 민족이 되게 한다는 말은 자손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어디에 가면? 가나안 땅 가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만 가면 이 축복은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오늘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했습니까? 하란에 거하다가. 하란이 어디냐면 이 아브라함이 있던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까지 중간 지점입니다. 이 하란에 왔는데 거기서 거했다고 말씀합니다. 거했다는 말은 잠시 머물렀다가 아니라 거기다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중간 지점에 왜 정착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하란 땅에 왔는데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으니 75세 된 아브라함 그럼 그 아버지는 약 100세가 훨씬 지났는지 모릅니다. 먼 여행길을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 사막을 가로질러가야 되는 이 수말리 길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먼한 먼 길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지 못합니다. 몸이 쇠약했는지 모릅니다. 노쇠한 그 부분은 갈 수가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를 떠나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버지를 함께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같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란 땅에 왔는데 아마 그 아버지 데라가 몸이 아팠는지 먼 여행길에 지쳐버렸는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약속의 말씀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7장 4절에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시방 가는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약속을 주었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 땅에 머무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많은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태는 알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수많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뇌, 고통, 계획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시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을 못하십니다. 가나안 땅 약속
분명히 했습니다. 주시겠다고. 그런데 못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데라 때문에. 데라라는 다른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체하다, 연기하다. 무엇을 연기합니까? 데라라는 것이 내 발목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약속의 말씀은 계속 지난 한 동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땅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기의 데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분노가 끌어오르고 혈기 내고 다투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령이 일을 못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대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못 끊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정에 내 교만 끊어내십시오. 교만은 절대 하나님 보실 때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끊어내는 교만의 대라, 그리고 혈기의 대라, 그리고 세상 정욕의 대라, 탐욕의 대라, 이런 것들을 다 끊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독기를 가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녀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는 거의 100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7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할례를 하게 됩니다. 99세 때에 할례했다는 것은 할례는 남자 신체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잘라내고 났더니 바로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이듬해에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잘라라는 것입니다. 육의 것을 잘라라. 아직도 내가 자르지 못한 것이 있으면 잘라내야 됩니다. 고통 없이 잘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늘 가까이 했던 것을 잘라낸다는 것은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통 뒤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 축복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야곱은 또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이삭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에서요 작은 아들은 야곱이었는데 부인 리브가의 몸에 쌍둥이가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해서 어린 자가 누구냐면 야곱이었습니다. 둘째로 태어나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태어난 후에 사람이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이사야 41장 14절에 보게 되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했습니다. 지렁이는 시궁창 같은 땅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이런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은 수단 방법을 갖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할 때에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꾼 축복을 받고 싶어서 변장을 하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했더니 실제로 야곱이 음성을 변조시켜서 하는 말이 나는 에서입니다. 그러면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필요 없고 형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형 에서로부터 원한을 갖게 되고 이 사람은 내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서 그런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이 전혀 하나님 지켜보실 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고향을 돌아가려고 약복강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고향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다 약복강을 건너가게 한 후에 이 야곱이 혼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이 약복강에 홀로 남았더니 밤은 깊어가는데 야곱이 홀로 거기서 앉아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치고 들어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4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더니 이 씨름이라 말은 싸움을 말합니다. 바로 이 싸움을 걸었던 자가 누구냐면 호세아 12장 4절에 하나님 보낸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더니 약복강에 홀로 앉아있는 밤은 깊어가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냥 치고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야곱아 부르지도 않습니다. 한
말씀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을 때 너는 이제는 말씀을 들을 단계는 아니다. 내가 너를 직접 내가 싸움을 걸어서 너를 변화시키겠다 해서 싸움을 걸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고 들어올 때 야곱은 언격길에 누군지는 모르는데 싸웠습니다. 캄캄한 밤에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붙들었던 이 야곱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두뼈를 쳤습니다. 성경은 치셨다 말씀합니다. 이 환두뼈가 어디냐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히퍼 조인트 뼈입니다. 엉덩이 뼈에 관절이 한자로 보게 되면 위골되었더라. 위골이란 말은 어긋날 위 탈골자를 씁니다. 엉덩이 어떤 관절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왜 치실까요? 허리 부근을 치셨다는 것은 허리뼈가 관절이 이것이 탈골이 되면 꺾어져 버립니다. 야곱은 때 나가 떨어졌습니다. 나가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더니 야곱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지금까지 사기만 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도 형제도 없이 난 지금까지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바로 내가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입니다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하라. 여기서 이름을 바꿔집니다. 하나님께서 꺾어놓으시고 치시고 난 후에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얻어맞았는데 무슨 축복입니까? 바로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네가 꺾지 않으면, 네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싫든 좋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택함받았습니다. 택함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이고 살릴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생사 화복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뻐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데라가 죽을 때에 가나안 땅 눈에 보이게 하셨고 그 땅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에 할례를 행했을 때 바로 기다렸던 자식을 25년 만에 응답이 왔고 또 야곱은 자신이 변화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변화시키시면서 허리를 꺾으시고 난 후에 허리를 치신 후에 하실 말씀이 이스라엘 이름 주셨고 축복하신 오늘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환경적으로는 많은 것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지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모세의 모습을 찾아가겠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80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80세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첫마디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 모세에게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지금 나를 만나기 이전까지 이 순간까지 신고 있던 신발 벗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세상길 걸어왔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모세가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민족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러 내려갈 때에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길에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 이때 그에게는 부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에게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죽이려 하십니까? 선택하셨는데, 신발 벗었는데. 그런데 이때 부인 십보라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아들한테 있는 그 몸에 양피를 할례를 시킵니다. 차돌을 가지고 할례를 시키면서 그 뱉던 이 아들에게 있던 살가죽을 모세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난편입니다 했더니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시려는 것을 놓으시느니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합니까? 이 시대 지도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모세같이 서시는 사람은, 환경은 열악해도 함께 선택받은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할례는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일부분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끊어고 끊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벗고 끊고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할례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살려주시고 지도자로 서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의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이 한 가지 때문에 이 사람이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 왕자로 있을 때 40세였습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이 사람 인생에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혈기 하나 때문에. 자기 동족을 애굽 사람이 치는 것을 보고 학대를 했습니다. 이때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 히브리 민족에게 이 모세가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 참지를 못합니다. 혈기를 못 참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감정 절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쳤는데 죽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만큼 이 사람은 폭력을 썼습니다. 혈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 도망칩니다. 이로부터 40년 동안 하나님 어디를 보내시냐면 처절한 지옥 같은 사막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이 사람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 비로소 찾아오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모세의 모습을, 다른 모습을 말씀하지 않고 성격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40년 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혈기 많고 감정 절제되지 않고 충동적이었던 이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40년 동안 성격 하나 바꾸는데 40년 세월 걸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혈기함 하나 그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 절제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절제하면 가족이 평안할 텐데 절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온유할 때에 80이 찾아오셔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며 응답을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지체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또 계속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만 약속의 말씀은 와 있지만 점점 내 눈에는 그것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보내시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머리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는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따라하세요. 할례는, 크게 하세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내 마음에 할례해야 됩니다. 무엇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것입니까?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성격들, 하나님 보실 때 불신앙, 이거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 잘라야 됩니다. 탐욕적인 것 잘라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분노, 내 속에 있는 시기, 질투, 다툼, 이런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끊어내십시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우리 옛사람이 과거에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더러웠던 내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 세속적인 모습이었고 나는 탐심과 정욕과 교만했으며 그리고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고 남을 비판하기 좋아했던 것 하나님 다 싫어하는 것만 이런 것만 지각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나는 거기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것이 다 죽어지기 원합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행동했던 것들 하나님 보실 때 싫어하는 것들을 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라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사람을 입어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아픈 기억은 잊어버리십시오. 이것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희망이 부푼 새로운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 꿈은 어떤 꿈입니까? 예수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예수 꿈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꿈입니다. 믿음의 꿈이 어떤 것입니까? 영생의 꿈입니다. 오늘 이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했으니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일정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교회와 세상과 일정한 중간 지점에 하란 땅에 머물렀던 어쩌면 아브라함 같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그렇죠 형상을 입은 여러분이 되셔서 내년 2016년도는 희망이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